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신부 입장에 앞서 앞으로 하나가 되는 두 집안의 화목과 행복을 뜻하게 빌며 양가 어머님의 해촉 전파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뒤쪽에서 입장하실 때 느린 여러분 따뜻하고 큰 박수로 우리 어머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자, 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께서 여러분들의 흐락한 축복 속에 이 자리에 함께 입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 서로에게 첫 예를 올리기 위한 맞절이 있습니다. 평소 인사를 많이 나누겠으나 오늘은 일같이 친척과 내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두 분 정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어서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오늘 혼인 서약은 두 분께서 서로에게 직접 준비한 서약서를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는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맹세해 주십시오. 신랑 김병근은 동생 아내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것을 여기 계신 가족, 친지, 하객분들 앞에서 진실로 생각합니다. 신부 이다미는 평생 남편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것을 여기 계신 가족, 친지, 하객분들 앞에서 진실로 생각합니다. 혼인 서약을 나눈 두 분에게 축복의 큰 박수 보내주세요. 두 분께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혼인 서약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굳은 서약의 정표로서 준비한 예물을 교환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랑께서 나의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부께서 나의 신랑에게 예물을 직접 전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이 반지가 빛과 바람에 닳아 없어질 때까지 두 사람의 영혼이 이를 사랑과 믿음 속에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두 분에게 서원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식인 만큼 양가 가족분들 대표하여 우리 신부 아버님께서 직접 서원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버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고요. 서원 선언은 지금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신랑 김병규군과 신부 이다미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8년 10월 3일 신부 아빠 이종국. 아버님께서 아주 유머있게 집중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직접 서원을 선포해 주시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모신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신 신랑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아버님께서 신랑신부에게 좋은 답답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청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 애를 보내는 결혼들 중
준비하다 보니까 다시 최근에 조금 예민했습니다. 이러려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뭐 형식의 교회가고 그러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상견례 할 때 사돈 어른께서도 분명히 격식 갖추지 말고 편안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준비하면서 조금 이것저것, 그리고 형식과 격식을 자꾸 저 혼자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이들에게 편안한 결혼, 행복한 결혼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힘들었었는데, 저보다 한 1년 먼저 보낸 제 친구가 카톡을 보내서 준비 잘하고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보낸 그 인사말을 좀 제가 컨닝을 좀 하려고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는 딸에게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동영상을 하나 틀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까지 쭉 보면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조금 제가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가 행복해라 은주야 라고 멘트를 했는데, 그 은주가 그 딸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준비하고자 했었던 이야기가 우리 두 신랑과 신부, 제 딸과 새로 생기는 제 아들에게 행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 좀 너무 격식을 갖추려고 했고 마치 강의를 하듯이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보낸 영상을 제가 보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라는 이야기 한마디를 잘 해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써놓은 편지는 아이들이 가는 신혼여행에서 읽어보라고 주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행복하라는 이야기에 대한 짧은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행복은 키를 키우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진짜 행복은 의미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주제어로 키를 키우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먼저 찾아봤더니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의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가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 살아가는 게 힘들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목표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행복이 목표가 되지 말고 좀 더 편안하고 쉬운 내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모든 것에 즐거운 상태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보니까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올바른 한 가지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어렵게 살지 말고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항상 내가 행복한 상태라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행복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행복을 말할 때 조건 따지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그 상태에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싶습니다. 행복을 어렵게 찾으면 자꾸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감사하며 키를 키우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서 사랑이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흔히 측은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관심 속에 측은지심을 갖고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자기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심이 생기고 결국은 사랑을 하면 감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고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뜨겁게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떡볶이 먹을 때 우리 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따뜻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그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상대에 대한 골똘한 마음도 또 행복을 알게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쉽고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없이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의 첫 번째 의미처럼 우연한 도움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은 키를 키우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 명심하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만 가도 행복한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둘이 살도 비비고 마음도 비비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불꽃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못한 것들을 너무 바라고 인사말을 하는 것 같지만 행복하기 바란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신랑 어머님께서 문장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머님을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외출하려고 원피스를 입으니 저르르 달려와 내가 너무 멋지게 해놨어 라며시 웃으며 봉대던 너 고사님 손으로 어쩜 그렇게 정교하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원피스 밑단을 빙 둘러 잘라놓은 너의 엉뚱함에 피식 웃음이 났단다. 그리고 한글을 막 배우던 시기에 차를 타고 가다가 온철수시라는 간판을 보더니 성분한 목소리로 아빠, 엄마, 우리 아빠는 김철수인데 그 사람은 온철수인가 봐.
그런데 아빠보다 목재가 엄청 크네. 내가 가면 저 집처럼 크게 김철수 집이라고 해줘야지 라고 했던 나의 해맑은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랬던 아들이 어느새 멋지게 성장하여 사랑하는 짝을 만났구나. 이제 백미와 다니엘의 집이라는 예쁜 문패를 달고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기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 때 사랑하는 아들 백미야 그리고 사랑스러운 새 친구 다니야 네 결혼을 축하한다. 다니야 사랑한다. 부모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영원한 행복을 기원하는 아름답고 멋진 축하 연주와 노래를 청해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무대를 꾸며주신 분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랑이십니다.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 공개 프로포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마음까지 함께 느껴주십시오.
아름픔이나 감미롭고 다정한 마음, 신랑님의 사랑의 고객이 느껴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님께서 저요 연출을 하시면서도 특히 신부에게 사랑의 응한사를 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이셨는데요. 신부에게 너무나 멋진 추억 남겨주신 신랑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정말 멋진 축가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신랑 신부만을 위한 아름다운 축가 여러분들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 양가의 부모님과 그리고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 앞으로 함께 서 계십니다. 신랑 신부가 어느덧 이렇게 장성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이해로 감사 키워주신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이제 새로운 가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자신의 도리를 잊지 않고 양가의 부모님 더욱 극진히 모시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아버님께서 직접 신랑 신부에게 다가오시어 뜨겁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인사. 오늘 서로에게 평생 소중한 사람임을 약속한 신랑 신부의 첫 발걸음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힘차게 행진하는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상으로 일부 예식을 모두 마치고 이곳에서 신랑 신부가 준비한 맛있는 피로...